맞아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저기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50억 클럽 최근에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네. 어제 또 박영수 특검 전 특검 관련해 가지고 200억 약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해가지고요. 네,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부끄럽지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. 유등기 씨 거짓말하지 맙시다. 남욱 씨 정직하게 삽시다.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. 남욱 씨 정직하게 삽시다. 똑바로 삽시다.